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통기타 이야기에 입고된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틴 CU7 모델입니다. 이 CEO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틴 CEO가 제작에 참여한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EO7은 이제 마틴의 4대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 마틴 회장님이 이제 제작에 참여한 모델이었는데요. 출시 당시에 이제 좀 현대적으로 해석한 빈티지 기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CEO 모델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한정판으로 나오는 CEO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EO7이 이제 출시된 지는 한참 지났지만 이러한 디자인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 되었고요. 그래서 리미티드로 출시되었던 모델이 지금도 소량씩 꾸준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소량씩 생산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도 몇 모델 들어오지 않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중에서 이제 한 모델이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 입고가 된 거죠. 이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 모델은 상판은 아디론닥 스프루스, 축구판은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기타라고 할 수 있고 00바디로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기타입니다. 하지만 빈티지 디자인에 맞게 슬루프 숄더로 제작이 되어서 좀 더 예전 디자인을 갖고 있는 기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넥감도 모디파이드 V넥, 좀 더 개량이 된 V넥 형태를 갖고 있고 또 스케일 길이는 24.9인치로 상대적으로 좀 짧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기타이지만 이제 아디론닥과 마호가니의 그 조합을 통해 좀 더 강하고 더 시원한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상판의 색감, 마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Autumn Sunset Burst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멋진 색감을 가진 기타로 늘 찾으시는 손님들은 꾸준히 있었는데 워낙 소량씩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받은 기타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이 기타의 자세한 사운드와 외관은 저희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방문해 주셔서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소리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